세제 낙타. 아니 세트를 몇 개를 먹는 거냐고. 미친. 아씨 라이트닝 존나 쎄. 아 미친 거 같네. 데미지 왜 저러냐고. 그리고 만약에 설령 나온다 해도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1년치 뭐 2년치 평균을 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항상 뭐야 사로벨트. 아니 지나가다가 상자를 깠는데 사로벨트가? 홀파 안 쓰는 이유는 그냥 개인 취향인데 스킬 초기화를 홀리파이어 때문에 무조건 한번 써야 되는 게 전 되게 싫더라고요. 이렇게 캐릭터를 키우다 보면은 면제의 징표는 사실상 만들 수 없는 아이템에 다 있는데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모르고 어떠한 방어구를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킬 초기화 하나 낭비하는 것 자체가 좀 싫더라고요 저는. 근데 사실 이 캐릭은 홀파로 키웠어도 됐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힘이랑 민첩을 존나 많이 찍고 생명력을 안 찍는 캐릭터인데 스킬 초기화 한 번쯤 써도 되지 않았을까? 어차피 무슨 무기가 나와도 다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도끼가 나오든 창이 나오든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조금 짧았다. 왜 미리 생각하지 못했지? 아 뭐야! 야 사루방패 아니야? 아 클릭클로네 아까비. 아씨 까비 놀랬다. 졸라 놀랬네. 아, 나 사루방패인 줄 알고. 아, 설레버렸잖아. 어? 아우, 깜짝아. 사루가 뭐였지? 사루방패가 뭐 베이스였지? 아, 버클러야? 아, 노활력 질딘이면 그래도 그나마 낫죠. 다른 거에 비하면 괜찮죠. 아니 근데 노멀에서 지금 얘도 싹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? 지금 아이템 부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세트예요. 제가 상상하는 캐릭터 중에 가장 안 좋은 캐릭터요. 상상 안 하면 안 됨? 내가 말하는 순간 어이 어이 마골 믿고 있었다고 다음 캐릭터는 그거지?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방송 원투데이 하나?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걸. 어? 메피런? 어! 아이젠나트! 아니 세트를 몇 개를 먹는 거냐고? 미친! 아씨 라이트닝 존나 쎄. 아 미친 거 같네. 데미지 왜 저러냐고. 저번 방금 그 공을 맞았으면 나의 생존을 책임지기 힘들었을 것 같아. 디아 진짜 어떡하지? 거길 넘어가야 되는데 나도 솔직히 자신이 없다. 분쇄태 나와라! 강타의 힘을 보여줘! 강타의 힘을 보여줘! 아니 미친! 아니 메피님 강하시네. 하지만 메찬은 또 못 참거든요. 그거랑 별개다. 메찬 70. 오 좋아 좋아! 뭐 많이 떨어졌어! 얍! 아! 레어방패 좋지 않을까? 아 레지가 없네. 어? 입어야지. 입어야지. 어쩔 수 없지. 저항 세 줄은 킹쩔 수가 없다. 아 근데 메피론 너무 무섭다. 어떡하지? 쉽지 않네. 아 메피를 그래도 몇 번 잡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.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. 아니 근데 이게 맞아. 이건 아니고. 아니, 메피가 뭐 챙겨주겠지. 어! 챙겨주네! 아 이래도 안 잡을 거야? 주는데? 그리스 월드님을 주는데? 친구 좋은 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좀 위험하긴 하다. 그리고 아까 아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드의 레드. 아 이게 맞나 싶은데 가뜩이나 피가 낮은데 아기를 드는 게 맞나 싶긴 한데 하지만 이 무기가 성능이 너무 좋은 걸. 어? 아 잠깐만! 롱소드! 클리클로! 장갑만 먹으면 무기 졸업? 남의 프리패스? 클리클로가? 아니 클리클로 2셋이? 미쳤다! 아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거든요. 장갑만 먹으면 되거든? 역시 맵형이야. 어? 아주 그냥 훌륭하구만. 이거요? 이거 개 미친템인지. 클리클로가 3세트가 되면은 무적의 세트가 됨. 졸업템임. 헬렉트 1까지 무기 안 바꿔도 됨. 원하는 아이템이긴 했는데? 이걸 또 먹어버린다니? 장갑만 먹으면 돼요. 장갑이 정 안 나오면 안달을 계속 조져서 클리클로 나올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도 될 정도로 매력이 있는 아이템임. 그 정도임. 써보신 분들은 알걸요? 클리클로 셋 진짜 좋은 거. 개사기템이에요. 이제 장갑에 밀쳐냄 달려있는 게 조금 짜증나기는 하는데 그거를 씹고 쓸 정도로 진짜 좋음. 아니 너백 감당 가능하죠. 못 쓸 건 또 뭐야. 아니 클리클로가 워낙 센. 나 방금 숫자 이상한 거 본 거 같은데.
나 방금 당신의 위협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? 오 쉣 역시 매피짱 존나 무섭다. 아유 갔다 왔다 갔다 왔어 방금. 와 씨 한번 갔다 왔다 이 정도면 진짜 이거 안다 갑시다 안다. 아 이거 안 되겠다. 장갑 먹을 때까지 한번 돌아보자 안다. 매찬 끼고 돌면 될 듯 안다를. 잠시 내가 오해를 했나봐. 매피 잡는 이 몸이 안다를 굳이 잡아야 돼? 라고 했던 김마고씨 반성이 반성 많이 하십시오. 아니 솔직히 안다리에라 때 클리클로 장갑 먹겠다는 거 욕심 아니잖아요. 이거는 솔직히 양심 있는 거 아닌가? 잡으면서 보날튼님 같은 거나 나길링이나 엔젤릭 같은 것도 나와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클리클로가 2셋이 돼버렸어요 지금. 저게 세트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현재 매찬 70이거든요. 클리클로 옵션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. 정말 좋아서 하는 말임. 시곤 풀셋은 오래 못 써요. 노멀 정도로 끝남 시곤 풀셋은. 시곤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좀 쓸만한데 시곤 구멍 안 뚫려 있으면 레지 맞추기가 너무 빡세서. 방패를 차는 직업군이 시곤 방패 꼈을 때 개륵이야 개륵. 스킬랩 때문에 레지를 다 포기해야 돼가지고 원래 방패 깨는 애들이 남해 넘어갈 때 레지 땡겨오는 데가 고대인의 서약이거든요. 근데 고대인의 서약이 레지 한 48인가 뭐 그러잖아요. 그거 다 포기해야 돼. 솔직히 가능하다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.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근접 캐릭터 특성상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최소한의 피 요구치 같은 게 좀 있잖아요. 그 수치를 채우기가 아마 힘들 거니까 파라마야 이제 발키리도 있고 디코이가 있어서 게임을 조금 더 편하게 했지만 질디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. 자신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.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. 약간 좀 바람이 있다면 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정이 가려고 해요. 원래 템 잘 먹는 놈 정 갑니다. 템이 잘 나오니까 재밌거든요. 클릭 클로만 완성이 된다면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? 어떻게든 살아남아 맞서 싸워 김마골. 사실 걔가 성공적인 런칭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건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방송하면서 게임이 굉장히 재밌었고 잘 컸고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후속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원래 IP라는 게 그렇잖아요. 아니 걔가 똥 쌌어봐 개고생하면서 결국에 양손검 해버렸다 뭐 이러면은 솔직히 두 번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걔가 재밌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캐릭터가 나온 거죠. 아! 미친놈이다 저거. 저 진짜 미친놈이다. 메피스터 누가 동네 바보형이래. 어? 엔젤릭? 엔젤릭? 어 엔젤릭! 엔젤릭 엔젤릭!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. 피 20 늘었어. 피가 20이나 늘어버렸다고. 지금 시점에서 엔젤릭 갑옷 킹만 합니다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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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쉴드? 어째서? 왜 장갑이 아니죠? 카나이함 없나? 카나이함? 아 에반데 올레지 목걸이 뭐야? 올레지 사찰이 뭐야? 귀엽기네. 끼고 있는 것보다 좋은데? 이거 차야지. 부적 좋아요. 피 오참 좋아요. 소중해. 작지만 소중한 나의 피참.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. 귀할 수밖에 없지. 오참 4개 먹으면 20이라고. 연병 또 죽음. 계속 죽음. 부적 좋구요. 와! 피10참 뭐야! 야 피10참 명중률 3개월 뭔데? 피200 돌파해버렸는데? 마스 피200 돌파했는데 지금 미쳤다. 지전참이다 지전참. 아이 그럼요. 당연히 느낌이 다르죠. 아 약간 물린 느낌인데 이거. 고점에 매수한 느낌인데 이거. 아이씨. 일단 근데 템을 굉장히 잘 먹어서 진행하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. 성장하는 재미는 충분하다. 근데 이 녀석은 화라마보다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근접 캐릭터라서 참도 좀 많이 필요하니까. 방금 템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유튜브 가서 보십시오. 보여준 지 진짜 한 30초 차이로 못 보신 거라서 또 보여주기는 귀찮기 때문에. 아니 왜 이걸 또 돈을 주면서 보여달라 그래. 아이 또 설명해줘야겠네. 아이 참 5천원 뭐야. 아이 내가 또 돈 주라는 거 어떻게 알고. 아 보여줘야지. 아이 보여줘야지. 아이 BC나는 클리글로 스몰 실드. 아 또 유료 서비스로다가 창고도 구경시켜줘야겠네. 아 창고에 아틱 2셋 이거 다 먹었다. 참은 저기 생명력 참. 아 5천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유튜브 가서 봤으면 됐는데 한 10몇초 차이로 보여달라고 한 거라서. 하지만 주시는 돈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니 이게 사실 왜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이거 마골 시리즈로 하려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.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화라바가 너무 재밌었잖아요. 보시는 분들도 재밌었다고 그랬었거든요. 그게 재밌었던 이유가 RPG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좀 잘 살려줬거든. 화라마가 성장하는 맛과 템을 정말 원하는 걸 딱딱 골라서 잘 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잖아요. 그래가지고 재미있었는데 아니 노알력 지에딘도 약간 그 그림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. 제가 사실 그래서 다음 캐릭 밀리를 하는데 두루나 바바로 한번 건너뛰고 지에딘을 하는 게 자신감? 노알력 화라마를 졸업시킨 사람의 그 근자감?